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비타민 D. 아침에 나와서 실록의 푸르름과 함께 햇빛을 받고 웃으며 농촌 이 시골 생활에 이 햇빛과 맑은 공기 하나만 적응돼 버리면 뭐 다른 여건이 아무리 불편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힘든 경우가 와도 이 맑은 공기, 하하. 나 실제 오늘이 어버이날이네요.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는 아버지란 말은 빠지고 그냥 어머니 날이라 그랬지. 그래서 어머니 날 되면 막 학교 앞에서 파는 카네이션 사서 엄마 가슴에 달아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참 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또 엄마 아버지 같이 하라 해서 어버이날로 통합되었다가 국가 공휴일이 지정되었다가 어린이날하고 또 너무 가까이 붙고 또 뒤에서 성인날도 있고 이래서 어버이날을 이제 국가 공휴일에서 없애버렸죠. 그래도 아직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렇게 하죠. 다들 이미 저도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죠. 제가 비록 기타를 치고 한량이처럼 세상을 살고 또 내 멋대로 좀 사실 제 멋대로 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가족하고 떨어져서 내 개인 생활을 하면서 살고 이렇게 지내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과 그 살아온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그 마음을 진짜 알게 되죠.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내리사랑을 내리사랑을 하고 저는 어머님이 이제 통캠을 설립할 시점에 돌아가셨어. 87세인가 그때인가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사실 제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정확하게 1972년 73년 5월 2일이었어요. 양력으로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구나.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제 위에 누님이 시집을 갔으니까 그 당시에. 나이 이제 6남매니까
군대 갈때 형이 오고 막 이제 아버님 이제 부고를 듣고 그러니까 속된 요즘 말로 이제 의학적 용어로 이제 급서하셨죠. 급서. 어쨌든 뭐 아버님도 굉장히 자식을 키우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고뇌를 겪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그 갑자기 병환을 좀 맞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부모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슬픔도 잘 모르는 채 온갖 사람들이 친척들 인척들이 찾아와 집에 찾아와서 나에게 용돈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한마디로 너무나 철이 없었죠. 아버님의 그 부재를 그 이제 상을 우리 집에서 5일장을 치르는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지냈잖아요. 그죠? 집에서 이제 장사를 치르는 5일 동안 몰랐어요. 저는 그때 어린 기억에 눈물을 제대로 흘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장지에 떠나는 날 유독 집에 다른 가족들이 다 따라갔는데 저 혼자만 집에 남겨두더라고요. 너는 집에 있으라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운구가 나가는 그 골목길을 우리 집이 이제 동네에서 그 당시에 양옥집이었어. 좀 이렇게 언덕에서 제일 높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아버님의 운구가 운구차에 실려 나가는 상해가 나가는 그런 모습만 보고 제가 그리고 이제 5일장을 치르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날이 알고 보니까 5월 2일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학교를 가니까 그날이 5월 8일 어머니 날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공휴일이 아니었으니까. 그 학교를 딱 가니까 이제 제가 반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반장이 왔다고 이제 막 그 여선생님이 아 우리 조일민 반장이 이제 그 아버님 상을 치르고 우리 돌아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고 가면서 위로해 주죠 해서 학생들이 막 우리 반 애들이 박수를 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학교 수업을 받는데 그 초등학교 때는 수업 보면 왜 한 수업 시간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날 음악 시간이 있었어요. 음악 시간. 음악 시간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 노래를 부르는데 좀 전에 제가 불렀던 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난 뒤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선생님의 풍금소리에 맞춰서 애들이 부르는데 제가 5일 동안 아버지의 그 어린 막내로서 상을 치를 때 못 느꼈던 그 서러움과 그 아픔과 그게 갑자기 확 밀어오는 거예요. 그 노래 속에서 그냥 어머님에 대한 노래인데도 그래서 제가 막 순간적으로 책상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던 그때 이제 울음보가 터져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남자들은 뭐 군대를 가보면 어머님의 그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또 아버지의 그 깊은 정을 알아서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고, 여자들은 또 시집을 가보면서 가서 직접 애를 키워보면 그 엄마 아버지의 정을 느낀다 그러는데, 제가 요새 우리 집을 봐도 실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자기 어머님, 자기 아버님,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이 많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재산이 있든 없든 뭐 건강하든 못 건강하든 나를 공부를 많이 시켰든 못 시켰든 그래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우리가 읽는 글에서 읽고 책에서 읽는 위인전이나 정치 지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 부모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그 나에게 뭐 재산을 남겨주고 또 부유하게 잘 살게 해준 그 부모도 위대하고, 힘들게 농사를 짓거나 새벽부터 나가서 노동일을 해서 나를 키워준 부모도 똑같습니다. 다 위대한 거예요. 위대합니다. 전부 위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부모를 생각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